그래라. 저 보냈어요. 좀 조용히 좀 하겠습니다. 이제 나오셨습니다. 여러분께 총선 앞두고 아무제 오늘 대통령을 탄핵시킨 김성태는 천벌 받을 거예요. 안심하지 말아요. 천벌 받을 거야. 총선 전까지 재판 결과가 확정이 안 됐는데요. 지난 13개월 동안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그 아픈 시간을 함께해 주신 대한민국 국민들과 특히 강서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입니다. 특검 인사의 무혈 지역구 무혈 입성을 위한 정치 공작의 일환으로 이 사건은 분명히 시작되었습니다. 그동안 흔들림 없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나가면서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. 그 검찰에서 항소할 걸로 보이는데 그 향후의 대응을 어떻게 하실 건지요? 지난 7개월 동안의 강도 높은 검찰 수사와 그리고 6개월 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 법정에서 저를 처벌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. 그런 만큼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더 이상 특별한 항소 이유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. 집니다. 哎呦我的妈！哎呦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